네, 제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전개방식 6번째고요. 질문과 답변 B 파트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고 오세요. 알겠죠? 자,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Have you ever been corrected by someone and said to the person trying to correct you,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me that I'm wrong and you're right. Now I see it. Boy, you're great." Or has anyone thanked you for correcting them, stating that you're right at their expense? Of course no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좀 일상생활에 좀 틀을 깰 만한 그런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같이 파악해볼게요. Have you ever 해본 적이 있습니까? Been corrected, 즉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정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 이거 틀렸어라고 어떤 사람한테 정정 당해보고는 그리고는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Have you ever said 이렇게 되는 겁니다. Have you ever been corrected and have you ever said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도 그 사람 누굽니까? Trying 노력한 사람이죠. Correct you 너를 이제 수정해 주려고 이거 틀렸어 라고 이제 고쳐 주려고 한 사람한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66 안에 잘 보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나한테 보여주셔서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다라는 거 보여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저 이제 알겠어요. 와, 이런 당신 대단하군요. 라고 이렇게 6699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좀 우리도 지금 배리 없는 것 같죠, 그죠? 자존심이 없는 것 같이 이 정도로 이렇게 고쳐주려는 사람한테 감사를 표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솔직히 있어요. 저는 있고요. 또는 has anyone 어떤 사람이 thanked you 당신에게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고쳐줬기 때문에 고쳐준 거라고 이제 거꾸로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해줬는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진짜 고맙다 한 적이 있습니까? stating 돼 있죠. 그 anyone이 주어 되겠습니다. 말하면서 state 언급하다 이런 거죠. 뭐라고요? That 얘를 You're right. 됐죠? 너가 맞아. At their expense. 그들의 어떤 expense, 어떤 지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 안 써도 되는 힘을 들여가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노력해서 뭐 희생으로 이런 뜻 갖고 있지만 그래서 희생은 좀 아니고 그들이 굳이 노력해서 당신 맞아요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뭐, of course not. 물론 없습니다. 이거예요. 다음에 뭐가 이어질까요? 이게 물어본 거죠, 지금? 앞에 질문이 많죠? 그럼 실제로 뭡니까? 남들이 이제 지적을 해줬을 때, 어때요? 싫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이제 answer가 되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중요하다. 남의 비판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이게 정답이죠. 인간은 본능, 남의 칭찬, 이건 칭찬 아니죠.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2번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했을 때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물론 아닙니다 돼 있고 남의 비판을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라고 1번으로 갈 수는 있지만 바로 다음에 이어질 것은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이걸 싫어한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자존심과 어떤 실력은 별개라고 봅니다. 실력이 없으면 당장 자존심 좀 굽힐 필요가 있죠. 진짜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괜찮으신 분들이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면 이제 뒤로 가서 눈물이 나고 벽을 이제 주먹으로 때릴 때도 있지만 사실 맞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옳고 한결같다면 그러면 충분히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고 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역시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한번 캡처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이가 올 여름을 보내게 할 것입니까? 물었죠, 그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은 있어도 답을 못해. 이 사람이 답할까요? Building sandcastles. 모래성을 짓게 할 것입니까? 해변에서? 모르겠는데. 계속 물어보죠. Swimming at summer camp. 여름 그 캠프에서 수영을 하게 할 겁니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됐죠? 자, 이제 보니까 question이 없어요. 이제 뭐예요? 엔서죠, 엔서. 엔서. 엔서래. 여기 이제 주장이 녹아있는 거야. 교육에 대해서 공부가 아니라 이제 연구 정도 되겠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게 돼서요.
아이들이 drop 떨어져요. IQ가 매 여름방학 때 떨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에 있지 않고요.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즉, 뭐를? 브레인, 뇌를 운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IQ가 떨어진대요. 심각하다. 그럼 필자에 이게 나오겠죠? 덜 사실이래요. 덜. 레슨 덜이잖아요. 덜 사실이래. 어떤 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이렇게 써하세요.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로 하여금 read books, 책을 읽게 하는 부모의 같은 경우는 덜 사실이다. 덜 사실 뭐가요? IQ가 떨어지는 것이 덜 적용되더라. 즉 책을 읽으면 좀 낫더라. 오케이? 독서하면 IQ가 좀덜 떨어지더라. 요 대목에서 이제 독해가 안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 대목을 잘 파악하세요. 독서하면 좀 낫더라.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for 2month 떨어지는 거죠. 두달 behind 뒤로 뒤처진다라고 하죠. fall behind. 독서 레벨에 있어서 매 여름 방학 때마다 break 방학 때마다 독서에 있어서 레벨에 있어서 behind 뒤로 한두달 정도 처지게 됩니다. 그죠? 방학이 두 달이니까. 그것은 accounts for, explain 이런 뜻입니다. 현상에 있으니까 it accounts for 설명하다 됩니다. much of the difference. 차이점이죠. 많은 차이점. 학습 과정에 있어서, 그 두 무리의 사이에 있어서, 학습 과정에서 많은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독서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mountain of 되어 있죠. 그죠? 많은 연구가요. 계속 뒷받침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중요한 교훈을, 어떤 교훈일까요? 컬러 나왔죠? 너의 아이를 away from a keyboard, 키보드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텔레비전부터 올 여름에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read, 읽게 시키세요. 이때 get은 시키다. 아이들로 하여금 읽게 시키세요. 되죠. 즉, 독서를 한 A라는 그룹과 독서를 하지 않은 B라는 그룹, 이둘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많은 차이점, 즉, IQ라든지 학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존재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묻고 자기가 답을 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1번. 학부모 교육, 갑자기 왜 학부모한테 옵니까? 불똥이. 수준별 독서 프로그램, 수준별. 한번 여름방학 건강 아니고, 방학 동안 책을 읽게 하자. 이게 정답이죠. 2번하고 구분되죠. 수준별 독서 안 나와져 있어요. 리딩 레벨 나와 있으니까 지금 수준별인 것 같지만, 독서 레벨이 두달 정도 뒤처지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수준별 하자, 이거 아닙니다. 다양한 활동, 너무 넓죠, 그죠? 그 중에 독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책을 읽게 하면 덜 IQ가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대목을 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길죠, 그죠? 뭐 제가 잘라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다 풀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복습형 강의가 돼야 됩니다. 강의.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들 대부분은 pass on, 퍼뜨리는 거예요. gossip, 뭐 친구들 누가 뭐 했다더라, 쟤네 둘이 사귄대, 깨졌대, 이런 가십거리라고 하죠. 이런 걸 pass on, 서로 이제 넘기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들었어? 라고 전달하는 거, 넘기는 걸 좋아합니다. 뭐 누구에 대해서? colleagues, 동료들에 관해서. 학교면 학생 친구들 있고, 직장도 동료가 있죠. 좀 루머 같은 걸 이제 좀 가십거리 혹은 둘이 사귄대 안 한대 이런 것들 퍼뜨리는 걸 이제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거런 행동이 우리들을 위해서 좋을까요? 답은 나왔죠.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교수님 나왔어요. 뭐예요? 전개입니다. 답인데, 아, Q가 아니라 answer죠. 근데 전개 부분이고 유명한 사람 나왔죠, 그죠? 조사를 했대요. downside니까 아래쪽이죠. 아래쪽이면 좋은 걸까요? 부정적인 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spreading, 아까 나왔던 pass on이에요. 퍼뜨리는 거요. malicious gossip 도 있죠.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악의적인 이란 뜻입니다. 외우는 두세요. 고급 단어입니다. 악의적인 그런 gossip, 둘이 사귀는 건 그렇다 치고 깨진 거꼭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밉다, 미워, 진짜.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거 고백하려고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가 막 미리 대시를 해버리는 거야. 저 남자 너 좋아한대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대시를 해버리면 그 여자 신비감이 깨지겠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못 사겠어요. 나의 깜깜한 갑자기 흑역사 나오네요. 울컥했어요. 에?
어쨌든 참가자들은요 보았습니다. 비디오 탭이죠. 한 배우입니다. 배우가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Third party 파티 아닙니다. 세 번째 파티 아니라 제3자라고 그러죠. 남입니다. 완전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배우의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배우의 비디오 탭을 본 거예요. 그 배우의 그 커멘트 중에서 좀 몇몇은요 그의 친구에 대한 커멘트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욕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동물도 싫어한다 뭐 이런 거. 오늘 어? 거리 그 가게로 걸어가면서 그 이제 이 강아지를 봤고 킥디라 어땠지 그죠? 차버렸다 그의 길에서. 즉 길 막고 있으니까 길 밖으로 차버렸다 말이죠. 이런 이제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친구 잘했어요. 잘못한 거야. 잘못했어요. 근데 악담하는 사람이 더 미워 보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참가자들은요 were asked 요청받았습니다. rate 해달라고. 평점을 매기다 평가하다 이거야. 제 점수는요 별다섯 개입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인성입니다. personality of the speaker 그 말하는 사람 아까 그 배우의 인성을 좀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록 it was obvious 명백했습니다. that 이하가요 비디오 테이프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criticizing 비판을 하고 있었다. 비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가자들은 부단히도 일관성 있게 attribute 굉장히 중요하죠. A to B입니다. A를 B 탓으로 돌리다. 그냥 자기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때요? 탓을 돌립니다. 그 부정적인 면들을 개를 발로 찼다 뭐 이런 것들 부정적인 점들을 말하는 사람한테 책임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말하는 네가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자, when 당신이 gossip 이번에 동사를 쓰였죠? 잡담하는 겁니다.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잡담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자는요 무의식적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결국은 탓을 그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놈 네가 더 못됐다라고 전가시키게 됩니다라는 것이 답이죠, 그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leading to 초래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being transferred. transferred 원래 옮기다. 근데 옮겨지다죠. being transferred 즉 전이되어지더라. to you 당신에게 전이가 되어지게 leading to 이끌게 되더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탓을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사람한테 돌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이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자, 한번 쭉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선택지 조금 더 당겨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Reveal their ideal personality traits 됐죠? 그죠? 드러내다 되어있고요. 그들의 이상적인 인간성에 대한 어떤 자질들, 특징들을 드러내다. 나 이런 사람이 좋더라 라고 드러냅니까? 아니죠? 점점 이제 말하는 사람 네가 더 나빠 그 내용 나오겠죠. 2번 attribute 돼 있고요. negative thing 부정적인 것을 누구에게 땜세요? 그들 자신에게 전가시키더라. 우리가 나빴어 그들 자신에게. 아니죠. 그 안에 그 criticizing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죠. 그들 자신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3번 pay attention 관심을 가지다. 그들 자신의 감정과 뭐 느낌과 감정. 아니죠. 이거 좀 너무 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답을 도출했죠. 그걸 찾아야 돼요. 빈칸을 보고 이 아래 선택지 보고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알겠어요?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4번 associate 커넥트의 뜻입니다. 연결시키랍니다. A with B입니다. 당신을 특성이죠. 당신이 묘사하고 있는 그 특성과 연관시키더라. 그 사람 개를 발로 차고 말이야 라고 내가 서술하고 있던 거를 당신과 associate 연결시키더라. 정답이죠. 5번 show 보여주다. few sympathetic responses few는 거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 여기서는 sympathetic 공감하는 뜻이고요. responses 반응이죠. 꼭 하셔야 돼요. 공감하는 반응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사람 being criticized 비판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감 반응을 거의 보여주지 않더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추측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말하는 사람 네가 나빠라고 당신과 당신이 묘사하는 그 나쁜 자질을 연결시켜서 너 나쁜 사람이야라고 말한다는 거죠. 즉그 사람이 욕을 엄청 많이 하더라라고 그 사람이 하던 욕을 내가 이렇게 읊어도 상대방은 너도 똑같다 욕하고 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여기 나온 단어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니까 여러분 꼭다 아셔야 되고요.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